빨리요. 알겠습니다. 정령 확인. 어설로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느긋하게 갑시다. 항로 설정 완료. 교전 시작. 구성품을 완성. 오늘 순방 보고 드립니다.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교전 시작. 업그레이드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수행 중. 전총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전총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느긋하게 갑시다. 업그레이드 완료. 교전 시작.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수행 중. 암호 설정 완료. 가만 안 돼, 여기서.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항로 설정 완료. 전총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좀만 기다려봐. 오버드립니다. 지금 만화가 안 찼어. 업그레이드 완료. 전총 수신 중.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전총 수신 중. 교전 시작. 이렇게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깨야되는데. 교전 시작.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전총 수신 중. 교전 시작. 배틀은 일어나고 있는거지.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항로 설정 완료.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교전 시작.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전총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자, 나머지들은 느긋하게 갑시다.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끝! 자, 마무리. 업그레이드 완료. 교전 시작. 암호 설정 완료. 교전 시작. 암호 설정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교전 시작. 느긋하게 갑시다. 교전 시작. 아, 근데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니, 솔직히 약간 그 컴퓨터 AI가 약간 좀 문제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글쎄 그건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다른 분하고 할 때요, 내가 운 좋게 그 맵을 좀 빨리 파악을 했어요. 다른 맵에서 했어요. 다른 지도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입구에서 이제 나가려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서 벙커 깔고 시드를 깔았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막고 있었지. 언덕에다 벙커 깔고 터렛 깔고 시즈 깔고 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시즈가 좀 늦게 나왔어요. 시즈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못 막을 뻔했는데 어떻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뚫어놓고 이제 위에서 사각사각 글 쓸고 있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올랜덤을 한번 하죠. 솔직히 그래. 그, 야, 컴퓨터 AI는 뭐 붙으면 좀 그 이길 수는 있는데 사람하고 하면 솔직히 좀 케바케예요. 먹을지 모르잖아요. 이쪽이겠지? 오케이. 일단은 여기 맞고
3 처리한다.
아, 막혔어. 지를 깔았어. 이제야 대량 생산을 간다.
프라볼트의 위력을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 그 울트라는 그 맷집하고 스피드 다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쓸모 없잖아. 전부 이제 프로볼트라로 네. 프로볼트라 그냥 갖다가 밀어버렸죠. 예. 이제 뭐 네 아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낮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낮에 약속 있고 저녁에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은 체력 비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해보니까 또 그 양현종 선수 그 계약한 거 그거 기사도 써야 되는데 예. 혹시 뭐예요? 아, 뭐, 예, 뭐, 예, 그, 낮에 약속 있는 거고. 아니, 뭐, 걔랑은 뭐, 오빠 동생 사이라서. 예, 진짜로 그냥 오빠 동생 되게 생겼어. 진짜 오빠 동생 되게 생겼어요, 아주. 아니, 뭐, 네. 먹은 적도 있고요. 그건 추석 전이었고. 예, 추석 전이었고. 예. 아니 뭘 먹었다는 거야? 네 뭐 그쵸? 네 그걸 먹었고 뭐 족발 먹고 그 전에 뭐 이제 전도 먹고 전이 1차였고 족발이 2차였죠? 네 그렇게 먹었고요. 아니 뭐 그만하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먹었었고요. 같은 데서요. 그 음식점이요. 그 블럭이 있어요. 딱 블럭이 두 개 있는데 한쪽은 전을 많이 팔고 한쪽은 족발을 많이 팔아요. 뭐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고 자 거기가 좀 좁아요. 그 공덕시장이 그렇게 안 넓어요. 공덕시장이 뭐 근데 입맛은 다들 비슷하게 파니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니까 네 그렇구요. 일단 오늘은
이제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원래 과자 하나 까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 스타를 하게 됐네. 네, 그렇구요. 그쵸? 뭐, 모르겠어. 참고로 오늘은 통일시장. 낮에 걔가 이제 서울 도심 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통일시장 아마 그쪽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통일시장 그쪽이에요. 그 경복궁 서쪽에 이제 그 뭐냐 저기 그 세검정 가는 길, 그 자아문 터널 가는 길 그쪽에 있거든요. 그냥 뭐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오늘은 그렇고요. 그냥 거기는 그냥 구경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내가 예전에 뭐 참여연대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 일 뭐 망치긴 했지만, 뭐 참여연대 쪽 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간 이후는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그때 그쪽으로 간 적은 있다. 그 거기를 갔다가 그 거기 말고 그 윤동주 문학관 쪽이 있어요. 그 산길을 올라가면 그쪽 간 적은 있었네. 최근에. 그때 이외 여름에 거기 가는 거 이외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거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낮에 밥 먹고 아니면 뭐 거기서 시간 남으면 이제 뭐 카페로 가겠지. 그쪽에 뭐 아니면 저기 삼청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삼청동 카페 쪽으로. 좀 귀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몰라 이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뭐 취향에 막 맞는 사람은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뭐 이제 같이 뭐 수업 들으면서 뭐 정들고 뭐 그런 사이지. 네, 뭐 그렇고요. 네.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그 두근두근 그런 건 아니고, 두근두근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네, 오늘 이제 한 이제 좀 쉴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있는데, 네, 아 근데 내가 지금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 뭐 그런 채팅을 해. 아니 뭐 지금 8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할 걸 좀 또 더 하고 자야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네, 일단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네, 방송 보고 네, 경기하느라 네, 수고하셨고요. 아유. 네, 어쨌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자고, 오늘 방송은요 이따가 그러면 아마 제가 밤에 모임이 끝나면 아마 시상식도 끝나 있을 거예요. 시상식도 끝나 있으니까 그냥 뭐 시상식 결과 갖고 약간 그냥 토크하는 시간 네,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잘 자고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